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왕의 온천이라고 불리는 충주시 수안보 온천지구내에 있는 월 310만원의 월세 임대료를 받으며 마치 정남향 전원주택에 사는 느낌으로 소일거리 삼아 대형 1.5룸의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다용도 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하트 표시된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엘리 펜션이고요. 위치한 곳은 수안보 온천지구의 서쪽 사이드입니다. 펜션이 남쪽 바로 앞에 성문 동천이라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요. 수안보 중심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네요. 벨리 펜션을 정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펜션의 주소는 수안보면 온천리 786-2번지니까 참고하시고요. 펜션의 본대지는 290평이고 건축면적 47평에 연면적은 154평인데요. 본대지 외에 무료 사용토지 300여평이 더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철컨조의 92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29년차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아주 깔끔하죠. 펜션을 북쪽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마당의 직선 보이시나요? 왼쪽은 도로부지이고 오른쪽이 본대지인 겁니다. 남쪽에서 보면 4층 건물로 북쪽에서 보면 3층 건물로 보여지는데요. 현관은 북쪽에 있고 건물 현황은 동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이 건물이 1, 2층은 식당 용도로 3, 4층은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1층은 펜션으로, 2층은 두가구 주택으로, 3층은 주인 세대로, 4층은 네가구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 1층 펜션은 영업 중이고 3층 주택은 주인이 거주 중이시고요. 2층과 4층의 6가구는 월 임대료 310만원이 만실 상태입니다.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원래는 1, 2, 4층을 전부 펜션 민박으로 사용했었다는데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가장 활용성이 좋은 1층만 빼고는 모두 월세방으로 돌렸다고 하시네요. 잘 하셨죠 뭐, 그죠? 벨리 펜션을 둘러싼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볼까요? 이쪽이 서쪽 편인 거고요. 이쪽이 남쪽 편인 거고요. 동쪽 편으로 통과하는 이 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오락산과 문경으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왼쪽으로 25분을 주행하면 충주 도심이 나옵니다. 수량이 결코 적지 않은 이 작은 하천은 오락산 자락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로서 수안부와 수주팔봉을 거쳐 단월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인데요. 폭도 넓고 길쭉한 것이 여름에는 그렇다 치고 한겨울에도 빙판을 만들어 잘 관리를 한다면 요 펜션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 좀 끌 것 같죠? 이제 하천 건너 본진으로 가서 촬영해 볼게요. 저 앞에 큰 건물들이 있는 곳이 넘어가 수안보 온천의 중심부이고요. 왕의 온천 내에서도 수질이 가장 좋다는 상록호텔 사우나까지 600여 미터가 되니까 사부작 걷는다 해도 10분이면 가겠네요. 아까 이곳의 번지수는 알려드린 것 같고 암튼 여기는 수안보 파크호텔의 입구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본 대지 290평 외에도 공짜로 쓸 수 있는 300여평의 토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치채셨겠지만 이 다리빨 아래의 도로부지가 그 공짜 터지인데요. 현재 펜션이 주차용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면적이 적어도 300평은 넘습니다. 건물이 안쳐진 이쪽이 본 대지인 거고요. 이쪽 다리빨 아래가 당근 무상 도로부지인 겁니다. 여기 개들이 아주 개팔자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 곳을 포함하여 겨울에 추위를 피해 바베큐장으로 사용된다는 이곳도 역시 도로부지인 겁니다. 아, 혹시나 이 넓은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불법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깔끔하게 관리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제 물가 구경 좀 가볼까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그리 깊지도 않고 널찍하니 들쭉한 것이 한겨울에 빙판이 되면 아이들 썰매 타는 맛 좀 나겠죠? 1층 펜션 앞의 잔디가 아주 곱게 잘 자랐네요. 이 앞에 빨간 말뚝 박힌 곳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인 듯 하죠. 밖은 무지 더웠는데 요 물품 보관 창고에서는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창고인 듯한데 문이 잠겨 있네요. 보시는 동안 수안부라는 곳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알칼리 온천수의 수질이야 더할 나위 없고요. 내년이면 여주에서 충주와 수안부를 거쳐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선 경전철이 개통되어 관광 수요는 당연히 더 늘 테고요. 특히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와이키키 리조트가 새 주인을 만나 미디어 아트 전시장과 식물원 카페를 갖춘 감성 호텔로 거듭나는데요. 그 와이키키 리조트가 요 개울 건너 바로 코앞입니다. 요 건물이 2층에는 두 개의 1.5룸이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문이 그중 하나의 현관문이고 현재 월세 임대 중입니다. 한 바퀴 돌아보면서 살짝 느낀 건데요. 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겠구나 하는 걱정은 아주 살짝 드네요.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1층 같은 2층인 거고요. 요 현관문은 2층의 두 1.5룸 중 좀 더 큰 방으로 역시 월세 임대 중입니다. 여기는 2층 공용 화장실이겠죠? 마치 지하실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1층 펜션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펜션 바깥이 1층 공용 화장실인 거고요. 화장실 왼쪽으로 물품 보관 창고가 있네요. 15인용의 펜션이라고 하는데 무지하게 넓으네요. 주방도 무지하게 넓고요. 펜션 안에서 바깥 풍경을 보니 진짜 펜션에 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1층 펜션을 한 바퀴 둘러봤고요. 참고로 요 펜션의 일박 요금은 40만원이라고 하네요. 이제 3층 주인 세대주택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주인 세대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이고요.
기사는 LPG가스, 온수는 전기 온수기, 난방은 전기 필름 방식을 사용하는데 전기 필름 방식이 편리하면서도 비용은 적게 든다고 하시네요. 아, 그리고 1층의 펜션과 2층의 1.5룸들도 요 주인 세대처럼 취사는 LPG가스를 사용 중이고 난방은 전기 필름을 사용 중이며 온수는 전기 온수기를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내부 화장실을 갖춘 방 3개 중 큰 방이고요. 드레스룸으로 사용 중인 중간방이고요. 주방이 널찍하죠? 여기는 방 3개 중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의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네요. 여기는 거실에 딸린 메인 욕실 화장실입니다. 이제 원룸 4개가 있는 4층으로 오르는 중이고요. 현재 4개 원룸 모두 월세 임대 중인데 원룸 하나가 아직 입주 전이라 촬영이 가능했네요. 4개의 원룸 모두 다 구조는 똑같고요. 난방과 온수는 다른 주택들처럼 전기 필름 방식과 전기 온수기를 사용 중인데 취사는 개인용 휴대버너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긴 시간 물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으로 물건 브리핑 이어질 거고요. 나가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왕의 온천 수안보 온천지구내 맑은 물이 작은 하천 옆 펜션 겸 다가구 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86-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도로는 10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면적은 본면적 290평 외에 공짜로 사용 가능한 300여평의 도로부지가 있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154평입니다.
건폐 면적은 47평이고요. 층수는 4층이네요.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건물의 내부 구조는 1층은 펜션, 2층과 4층은 다가구주택, 3층은 주인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1992년도 준공이고요. 난방은 전기 필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아쉽게도 없고요. 전용 주차시설은 아주 차고 넘칩니다. 현재 보증금은 없고요. 2층과 4층에서 월세 310만원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는데요. 1층 펜션에 손님을 받아 나오는 1박 40만원의 금액은 보너스 알파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희망 매매가는 8억 되겠습니다. 수질 좋기로 소문난 왕의 온천, 수안보 온천이 웰빙 목욕 생활을 즐기고 마치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느낌으로 고정수입의 임대료를 받으며 소일거리 삼아 대형 1.56명의 펜션을 운영하실 분께 딱 좋은 다용도 주택의 매매입니다. 건물의 층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4층 건물의 연면적은 154평인데요. 1층 47평은 펜션으로 사용 중이고 1박에 40만원의 요금으로 현재 영업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는 않다 하시고요. 2층 41평에는 1.5룸 2베이 두 가구가 있는데 각 60만원과 50만원으로 합 110만원의 임대 수익이 있고요. 3층 35평은 주인세대로서 현재 주인분이 거주 중이시네요. 4층 31평에는 원룸이 4가구가 있는데 현재 각 룸당 50만원씩 합 2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있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 수익 합계 금액은 310만원이고요. 현재 융자금이 2억 5천만원이 있어서 희망 매매가 8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실투자금은 5억 5천만원, 수익률은 5%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